아, 민성이 1대1입니다.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? 이게 뭐 무슨 동물인지 답하고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오케이.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물인가요? 멀리 있는 동물인가요?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한 마리인가요? 여러 마리인가요? 한 오케이. 가까이 있는 한 가지 동물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같은데 맞는지 물어보죠. 거기에서 이거 뭐 맞니? 이거 뭐 이거 닭 맞아? 이거 뭐소 맞아? 그랬더니 맞아? 아니야?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오케이, 시작해 보겠습니다. Is this a goat? 뭐라고요? Is this a goat? Go? Goat. 아, is this a goat? I order Is this Is a a goat? Okay. 고우 한번 써볼까요? GOAT. 오케이. 그래서 고우트의 뜻이 뭐죠? 이거 염소인데 아이고 나 제일 실수했네. 예. 카우 카우 한번 써볼까요? COW. 오케이.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가지의 한 마리의 동물이 암소가 맞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표현한다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오케이. 그럼 맞으면 뭐라고 그러겠어? 맞으면. 맞으면 Yes, Yes? it is. Is it? Is it? 이렇게? Yes, it is. Yes, it is.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? This is a cow. Yes, it is. This is. A cow. 아우가 생략됐다고요? 아닌데요. 자,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이것은 암소. 이것은 암소이다라는 뜻이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디스에 대한 얘기. 뜻은 뭐고 뭐 어떨 때 쓴다. 디스의 뜻은 이것이다. 그렇죠. 이것이란 아닙니까? 아, 맞아요. 이것이란 뜻이 맞아요. 맞죠. 이것이란 뜻이고, 그래서 어떨 때 쓴다? 가까이 있을 가까이에 있는, 몇 개? 한 사람이나 한 개, 뭔가 한 개, 한 사람이나 한 개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쓴다.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지칭이라고 합니다. 지칭할 때 쓴다. 그러니까 뜻이 이거. 됐습니까? 그래서 이것은 암소다라고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쓰는 표현은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오케이. 그래서 누가 이것은 다 이것은 암소이다. 그러니까 누가 다네요. 누가 다. 근데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다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비동사죠. 아,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? 뭐하고 뭐?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,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,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? 이다. 뒤에 암소가 와 있으니까 합쳐서 암소이다. 쓰겠죠? 오케이, 이것은 암소입니다라는 표현은? This is a cow. 근데 묻고 싶을 땐? Is this a cow? 그러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는 한 개니까. 암만 길어봤자 똑같이 it이죠. 그렇죠?
오케이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yes it is 할 때 it은 뭐 대신 온 거예요? this 대신. this 대신 왔죠. 그럼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? yes의 뜻은 그래. it의 뜻은 그것은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? a cow. yes, it is a cow. 그럼 it is a cow 한번 읽어볼까요? it is a cow.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? it is a cow. 그것은 암소이다. 그것은 암소이다. 암소이다. 그것은 암소이다 라는 뜻이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yes it is, this is cow가 아니고요. 여기 생략된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요. yes it is a cow가 생략된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물이 암소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본다? Is this a cow? Yes, cow.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암소가 맞을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? Yes, it is.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. Yes, is it? Yes, I made it. Yes, it is. Yes, it is a cow. Yes, it is.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이것은 돼지입니다 라는 표현은? Yes, it is a pig. 그래, 뭐 이런 말 안 했는데요. 이것은 돼지입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This is a pig. 그렇지. This is a pig. 이것은 돼지다. This is a pig. 이것은 돼지가 아니다. This is not pig. 이건 돼지니? 라고 묻는 표현은? Is this a pig? 오케이. 하나 틀렸죠, 셋 중에? 아, 이건 돼지가 아니야. 고치면? 이거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거? 이거 뭐더라, 천천히 하세요. 이거 빠져서 틀렸어요, 이거. 못 빠져서 틀린 거구나. isn't나 is not이나 똑같은 거고요. no는 아니요 라는 대답. yes, no는 필요 없습니다, 지금은. 내가 선생님이 지금 아니, 그것은 돼지가 아니다 이러고 싶을 때 그때는 no, this is not pig 해야 되겠지. yes, no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. yes, no는 뭐하러 넣습니까? 이것은 돼지다. this is 이것은 돼지가 아니다. This isn't a pig. 이것은 돼지니? Is this a pig? 오케이.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
누가 뭐뭐다 하는 표현, 누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, 누가 뭐뭐니 라고 묻는 거,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연습해 봤습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, 이렇게 물어봤는데, 돼지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t is.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. Yes, it is a pig.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뭐라고? Yes, it is. Yes, it is a pig. Yes, it is. Okay,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? Is요? 어. This. Yes, this is a pig.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이것은 암탉이다. 이것은 암탉이다. This is a hen. This is a hen. 이것은 암탉이 아니다. This is no hen. Okay. 이것은 암탉인가요? Is this a hen? Oh, very good. Is this a hen? Okay. 그랬더니 아니니까. No, it isn't. This is Okay, rooster 써볼까요? ROOSTER 어디 틀린 데 있나요? 저기 나 왜 A를 왜 안 넣었었지? 어디 어디? 아니, 나 여기 왜 A를 왜 안 넣었구나. 어디 고칠 데 있나요? No, it isn't. It is. It is. 다 맞았죠. 이것은 암탉인가요? 라고 묻는 말은 뭐였더라? Is this a hen? 아니, is this a hen? 아, hen 맞네. 헤이, 그러면 no, it isn'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. No, it isn't a hen. 그렇죠. 그래서 이것은 가까이 있는 닭 한 마리를 놓고 암탉인지 물어봤더니 아니야, 암탉 아니고 수탉이야 라고 얘기하네요. 그래서 이것은 암탉입니까? Is this a hen? 아니야, 그것은 암탉이 아니야. No, it isn't. No, it isn't a hen. It is a rooster. It is를 줄였으면 뭐가 돼요? It. It. 오케이. 그래서 단어에서 이것은 토끼인가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. 그치? 네. 이것은 토끼인가요? 라고 묻는 말은? Is this a... It is a rabbit. Rabbit 한번 써볼까요? R. E. P. B. E. T. 이렇게? 아니, 그거. 이거 아니라 I. I. T. 이렇게? 오케이, 틀렸습니다. 아, 맞네. 그 R을 L로 고쳐. R을 A로 고쳐? 아니요. 그 E를 E를 뭐? 요거? A로 고쳐. 이렇게? 그렇죠. 이것은 말입니까? Is this a horse? Horse 한번 써볼까요? H-O-R-O-S-E 이렇게? 그렇죠. 네, 이것은 염소인가요? Is this a goat? Goat 한번 써볼까요? 그래서 쓰기 시험 친 거 채점하면은 단어에서 하나 틀렸고요. 문장에서는 틀린 게 없네. 오, 잘했습니다.
단어 틀린 거 있으니까 버텨 주세요. 무조건 랩이시다 이거. 네. 이거는 근데 다 고쳐 온 거야? 네. 문장은 안 고친 거 같은데. 단어만 고치고. 문장만 있어. 문장 고쳤구나. 네. 지난 시간보다 실력이 향상되었네요.